친정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. 병원에 계시는 것과 퇴원을 하시는 것을 가족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. 평소에 안 하시던 욕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.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예요? 할머니면 그냥 구경하세요. 그거는 어머니나 아버지,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. 그러니까 네, 할머니 일까지 안 챙겨도 돼. 그건 자기 자식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.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. 병원에서 죽든지 뭐 집에서 모셔서 죽든지 뭐 어쨌든 그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. 괜히 손자가 나서 뭐 어머니 아버지 불효로 만들기가 쉽다. 이런 거 고려해야 돼.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? 할머니가 내가 손자 볼러 가지 마라 그랬죠? 그건 지금 부모 자식끼리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. 시어머니 문제 신경 쓰지 마라. 남편하고 그건 지금 부모끼리니까. 아이고, 뭐 모자지간에 무슨 일을 하든 놔두듯이, 지금 부부끼리 무슨 일을 하든 놔두듯이, 그런 것까지 다 챙기고 간섭하면 안 돼요. 이것도 버릇이에요. 온갖 것 다 간섭합니다.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생각할 때, 아이고, 손자가 할머니 걱정이 좋은 일 같죠?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. 이러면 여러 사람 괴롭힙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. 어머니, 아버지 하는 걸 도와드려요. 어머니, 아버지 힘이 붙이고, 어머니, 아버지 결정해. 나는 결정하지 말고, 아이디어도 내지 말고, 결정하면, 어머니가 결정하면, 나는 할머니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한다? 어머니한테, 아버지한테 잘하면 돼요. 아버지 일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.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, 할머니 모시는 게 누구 일이니까,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이니까, 어머니 아버지 일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. 자식의 도리로서.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가 빛이 나는 거예요. 구체적인 상황에 가면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한테 물으려면 어머니 아버지를 보냈어요. 본인이 괜히 나서지 말고. 남의 인생에 이렇게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. 그냥 놔두세요. 제 엄마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세요. 의사가 환자 수술하는 문제는 사실은 가족이 잘 알아요? 의사가 잘 알아요? 의사가 잘 알지. 그래도 이거 수술할지 말지를 의사가 결정합니까? 반드시 환자 부모나 보호자에게 물어보고 합니까? 물어보고 해.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하죠. 돈 때문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무리 잘 알아도 낯설 때가 있고 안 낯설 때가 있는 거예요. 물어보고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그거는 보호자 결정하는 거.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발 떨어질 수 있어야 돼. 결정을 하면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엄마 아버지가 결정을 하면 내가 엄마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대. 돈 좀 내라면 돈 좀 내고, 시골집에 모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봐라면 가보고,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간호하라면 하고, 이렇게. 그 결정을 내가 하려면 안 된다, 이 말이에요. 도와주지 말란 얘기가.